네, 그야말로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챕터가 넘어가는 느낌을 받는데요. 두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YS, 그리고 어제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인데, YS가 하늘에서 보냈을까요? 연하장이 날아들었고요. 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에서 온 연하장이라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거를 했는데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보내는 이 연하장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이 모습 먼저 볼까요? 네. 바로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하장 하면 유명한 게 이제 한자로 딱 글귀를 적어야 되는데 네. 건강이 안 좋으셨는지 아까 그 여사님과 함께 이 사진으로서 네.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아, 요게 조그맣게 인쇄된 작은 거네요. 작은 글씨가 있죠? 네, 저희가 좀 확대를 해봤는데요. 오래 보내지 못한 아버님의 연하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연하장을 생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는 바람에 이 연하장이 사실은 붙여지지 못할 뻔했죠. 그런데 이 사연이 동아일보를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그 인쇄업을 하는 분이 오히려 준비했던 연하장보다 훨씬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이 YS의 평소 생전의 모습이라든지 그 좋아하던 글씨를 선물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영삼, 손명숙 인쇄되어 있고요. 서울 상도동 우체국에서 삼가 인사드린다 하고 딱 펼치게 되면 YS와 손명순 여사의 사진도 있고, 자, 직접 한번 가져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신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네. 여기 보면 이 보신 대로 삼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고, 네, 넘기면요. 바로 이제 이런 글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예전에 건강했을 때는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만, 나이가 드신 뒤로는 인쇄를 한 그런 김영삼 한자 이름이고요. 원래는 여기에 대도무문이라든지 YS가 평소 즐겨 썼던 사자 한자가 적혀야 되는데 네. 아마도 건강이 좋지 않았던 탓인지 사진이 대신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붙이지 못했던 4,800장의 연하장이 어떻게 인쇄가 된 겁니까? 네, 저 조금 전에 봤던 이 연하장 한 컴퓨터에 그냥 디자인만 된 상태로 그냥 사라질 뻔했습니다. 22일에 네. 서거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동아일보가 이 내용을 애틋한 사연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연하장 4,800장 23일부터 사실 인쇄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멈췄다. 네. 이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를 본 한 인쇄업자죠. 보자기 카드의 이왕수 대표가 네. 그러면 내가 직접 나서서 네. 김상학 전 비서, 92년부터 YS를 보좌했던 전 비서와 얘기를 해서 이제 유족들과 합의를 거쳐서 4,800장에서 7,500장으로 그러니까 장례를 거치면서 장례위원, 조문객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확대를 해서 지금 내년 초에 붙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7,500장을 무료 제작해서 이제 연말 연시에 연하장이 날아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온 연하장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인데 오늘 빈소가 차려졌죠. 네, 어제 저도 청첩 능력 같은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어떤 의회 정치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스터 쓴소리라는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지금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빈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평생을 거의 의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팔선의원 출신인 이만섭 의장의 빈소에는 지금도 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만섭 국회의장,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제 빈소에 찾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렇죠. 예, 네. 본인도 애사를 보내면서 어떤 큰 거인, 의회 정치의 큰 거인이 간 거에 대한 애도의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만섭 전 의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네. 두 번을 지낸 네. 아주 우리 헌정사에 아마 다시는 이런 기록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정의와 국회의장이 가서 깊은 조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만섭 의장은 최초로 네. 당적을 떠나서 어떤 탕평을 하고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런 의회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본인의 뜻과 같이 어떤 당적을 떠난 첫 번째 국회의장이 됐고요. 이후로도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에 마련된 빈소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많은 분들은 이만섭 의장의 카랑카랑한 꼬챙이 같은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음성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비리가 많아? 왜 그래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장사를 하니까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국회 들어가서 자꾸 돈을 밝혀 죽을 때까지 다른 소리 하다가 내가 갈 텐데. 네, 저런 말들.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렇지만 이만석 국회의장도 이제 70대를 넘으시면서 이제 늘 후배들한테 반말하는데 굉장히 친숙하다고 느껴지는 저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말을 안 하면 이만석 의장이 아니겠죠. 저도 뭐 동아일보 선배도 되시기도 하니까 대선배기도 하니까 동아일보에 기사를 쓰거나 칼럼을 게재하면 어김없이 이만석 의장의 전화를 받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질타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의 저런 카랑카랑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꾸짖어주던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 존경받는 원로가 참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이만석 전 국회의장의 별세가 정말 유난히 슬픈 것 같습니다. 아, 늘 정말 고든 소리. 그리고 저는 한 달 전까지도 전화를 하면요. 이 시국에 대해서 그토록 예리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는 그런 원로가 참 떠났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가슴이 아프고요. 또 이만섭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도움으로 정계에 입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유신 쿠데타를 5.16 쿠데타를 굉장히 강도 높게 기자로서 비판을 하다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아, 지금은 이 국가 재건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여기에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만 삼선 개헌이라든지 유신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이것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만섭 전 의장 그 2003년 초에 열린우리당이 그 탄생이 될 때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의원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몸은 신당에 가 있지만 새천년민주당에 계속 남아있는 희한한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1997년 사례를 한번 거론을 해서 다뤘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배지를 2년 넘게 남았는데 던진 일도 아마 이만섭 전 의장이 유일할 겁니다. 당시에 국민신당으로 갔던 이인재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배지를 버리고 갔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동아일보 후배 기자들하고 밥을 먹다가 아, 이인재를 정말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국민신당에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물어봤죠. 아, 그러면 의장님, 배지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대표는 이 당적을 포기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 지금 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정치 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지를 버리고 가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동아일보 일면에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만석 의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후배들에게 후배들이 쓴 기사를 오보로 만들 수가 없는 만큼 당장 버리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정계를 거의 은퇴하는 단계에 온 다음에는 은퇴한 이후에는 뭐 현직 대통령 가릴 것도 없이 쓴소리를 많이 내놨는데 몇 가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2012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명숙 대표셨잖아요. 네. 한명숙 대표한테 이제 한일 정치를 하지 마라. 네.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지 마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셨고 MB 정권 시절에는 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밀실 처리 논란이 일었을 때 이명박 정부 나사가 완전히 빠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쓴소리죠. 네. 그리고 정수장학회 논란이 될 때 정수장학회는 이름 완전히 바꾸고 사회 환원하는 게 좋다. 그렇게 계속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정권이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쓴 하늘에서 온 연하장도 소개해드렸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 모습과 일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한 시대가 가고 있는 것.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